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8월 8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에요. 지금 현재 세계 시장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완전 혼란 속에 있습니다. 자, 전일 먼저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다우존스 상당히 낙폭 있다가 시카고 연준 의장 이름이 뭐죠? 찰스 에반스가 추가 금리 인하 좀 해야 된다. 그 사람이 되게 매파거든요. 그 발언 이후에 하락폭 조금 당겼긴 했습니다만 여기 앞에 스트레이트로 미국 시장 낙폭 되게 심한데 전일은 그래도 낙폭들 좀 만회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낙폭들 줄이긴 했습니다만 여기 보십시오. 스트레이트로 뭐 폭포수 내려꼽듯이 그냥 빠져버린 상황에서 잠깐 수도반 정도니까 아직까지 안심하긴 일러요.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도 뭐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환율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3천억 달러 규모로 추가로 관세를 10% 부과한 것은 이전에 2,500억 달러 규모에 25% 관세를 매긴 거 추가로 이제 모든 중국 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뭐 이판사판인 겁니다, 사실. 자, 미국의 자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이 트럼프가 너무 이기려고만 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뭐 지도 코너에 몰리면 문다고 그죠? 중국이 뭐 그렇게 허접한 나라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알겠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조치 다 하겠다, 맞대기를 하겠다 해서 미국 농산물 수입 금지하고요, 이미 이제 통관 절차 같은 거 밟고 있는 미국 농산물에는 관세 부과하고, 자, 하는 만큼 하겠다, 미 국채 팔아버리겠다, 그 다음에 희토류 이런 거 수출 하지 않겠다 등등등등 압박할 수 있는 만큼 중국도 그 대응을 하겠다 그러는데, 자, 최근에 포칠에서 1달러가 7위안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고, 제가 아침에 체크해봐도 7달러 위에 있거든요. 10시 15분에 아마 중국인민은행에서 환율을 고시를 합니다. 중국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환율을 정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7위안이 딱 넘어서는 순간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딱 지정을 해버렸고, 그것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한 맞대응인 거거든요. 자, 달러의 가치를 점점점점 높여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1달러 6위안 주던 거 수출 많이 하니까 1달러 7위안 올리면서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추가로 위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수출을 했을 때는. 그 맞대응 카드를 내놓고 있는데 중국인민은행에서 6.99인가 이렇게 살짝 낮춰버렸어요. 그러면서 암시하는 바가 있겠죠. 야, 우리는 7위안 넘어가든 7위안 밑에 있든 얼마든지 그거 조절 가능해, 그것을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요동을 쳐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아침 그거 되면 반영되면 위에 있을 것 같아요. 1212원이니까 여기 뭐 근처네요, 그죠? 자, 엔달러도 상당히 밑으로 빠지고 있고요. 일본은 여기 달러 엔달러 하고 연동된다 했어요. 수출이 많으니까 달러가 엔화가 밑으로 빠지면 같이 빠집니다. 자, 위안화가 여기 안 나오는데, 야, 키우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모르겠어요. 딴 거 프랑스 달러, 스위스 프랑, 이거 뭐하러 필요해요 이게, 그죠? 위안이 필요한데. 아이고, 됐고요. 그래서 환율 전쟁까지 번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금 장단기 국채금리 또 역전 현상 일어나고 있고, 아마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장단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정 기간, 그 기간을 솔직히 까먹었어요. 300 며칠인가 하여튼 그 기간 지나고 나면 반드시 폭락이 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전일도 10년물이 3년물 국채금리를 역전시켜버리면서 1.6%까지 금리가 내려가 버렸다. 거기에다가 유가 어저께 폭락도 하고 그래서 정유주 미국 주식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정유주 또 빠져버리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전 세계 요동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오늘 옵션 만기일이니까 오늘 변동성 심해질 수 있다.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희한하게 올랐습니다. 밑에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반등 가능성을 좀 더 점치고 있어. 왜? 이거 밑으로 빠질 만큼 빠졌거든요.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는데 일단 내일은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풋옵션이 많이 떠서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것을 조금 조지는 반등 한번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게요. 그건 몰라요. 봐야 됩니다. 자, 0.65%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콜옵션 40% 50% 상승했고요. 풋옵션 60% 하락했습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지나면 이거 휴지도 못 쓰는 꽝이 되는지 체결되는지 정해지는 겁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요, 기간 투자자가 야간 선물 시장에서 잘 거래 안 하거든요. 865계약 매수하면서 외국인도 868계약 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어요. 자, 현재 미국 선물은 0.20 정도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장 개장 5초 전입니다. 시장 상황 체크해 볼게요. 자, 태환님 반갑고요. 자, 오신 분들 굿모닝 인사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요? 많은 생각 해봤어요. 제가 지금 4일째 오전 방송을 계속 12시까지 방송을 하는데 뭐 할 필요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죠? 보시지도 않는데 뭐 그죠? 하면 뭐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아유 지긋지긋한 주식 잠깐 떠나 있자 그 생각 든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는 입장에서는 그죠? 또 그런 생각 드는 겁니다. 자, 가지고 있는 종목 허접한 거 없어요. 카카오 3.6 간다 예야. 그죠? 다 빨개요. 코스피 세게 시작했습니다. 0.87. 닥터케이는 코스닥 저점 매수 퍼펙트하게 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저점이라고 지금 레버리지 코스닥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다 빨개요 가지고 있는 거, 그죠? NC 셀트리온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크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셀트리온 5일선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돼요. 나머지 종목 전부 빨간 불 켜면서 양호. 행복님 반갑습니다. 지현님 반갑고요. 저는 응원 안 해주면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잘 속이 좁아가지고요. 잘 삐집니다. 혼자 뭐 그죠? 재미없어요 그런 거. 카카오 4.4% 간다. 예야. 다 빨개 추천주. No problem. 손가락 안 빨아요. 하락할 때 조금 그죠? 주식 그러니까 시장 연동 종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어도 반등할 때 손가락 안 빨아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강하게 갑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강하게 가야 돼. 오늘 야, 오늘 기관이 194억 들어오고 있고 시장입니다. 코스피 외국인이 169억 팔고 있어요. 코스닥도 43억 팔고 있고 기관 외국인 코스닥 같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1149계약 매도 지금 우위. 갭 상승했다 밀리네요. 잠깐만 시장부터 체크합니다. 자, 전일 저점 깨면 안 돼요. 그죠? 동일한 전략입니다. 전략이라기보다 동일한 포인트예요. 여기 위에 1913 안 깨면 더 좋겠고요. 여기 위에 얼마나 잘 뚫고 가느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정도 안 무너뜨리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지지 저항권 이렇게 세팅해 놓고 저쪽을 지지는 잘 지키는지
체크하시고 저항은 잘 돌파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지지에서는 강하게 지지하려고 하고 반등 강하게 하고 저항권에서는 대박 뚫어버리는지 그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코스닥 관문 왔습니다. 5일선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 때 일일이 체크하기 힘들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첫 번째 관문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만약에 밀리더라도 밀리는 게 당연해요. 가볍게 밀리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 넣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 변동성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한쪽으로 위쪽으로 끝내주는 상승 나오는 원웨이 한번 기대해볼까요? 제가 기대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오늘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 날이에요. 자신 없으면 이렇게 뜸들입니다. 자신 있을 때는 바닥이라고 그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신 아직까지 없어요. 자신할 수 없어요 이날은. 자 지금 현재 거의 뻘개요. 코스피 0.66% 상승이고 코스닥은 1.14% 상승. 야, 쇼커버링 물량 들어오는 거거든요. 공매도 때렸던 거 카바 물량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왜? 손실이 아니라 수익 잘 챙기려고 반등 국면이란 거 알고 있거든요. 오늘 오후장도 중요한데 내일까지도 영향력 미칩니다. 뭐냐? 오늘 억지스럽게 어떤 행동들이 논다. 오늘 옵션 포지션 때문에 억지스러운 상황이 논다. 예를 들어서 푸드 옵션 많이 올랐거든요. 이거 죽이기 위해서 강하게 땡긴다든지 하여튼 억지스러운 상황이 논다면 그 다음날 후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은 어느 정도 점칠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일 오전 정도까지 어느 정도 영향력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물 매도가 좀 세게 나와요. 여기서 안 밀려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딱 보고 자 지금 바닥권 탈피 시도 넣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안 던질 거예요. 안정적으로 뻘건불 잘 들어오고 있는데 뭐하러 던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닥터K 방송에서는 원래 싸싸싸싸싸 에브리바디 사라고 막 날려드리는데 이틀 전에는 날려드렸잖아. 그죠? 다섯 번 사라 해가지고 다 성공했잖아. 그죠? SDI 위에 있고 KMW 다 표해놨어. 여기 샀으니까 위에 있고 그죠? 기아차도 위에 있어요. 여기 앞에. 그죠? 여기 사라 그랬어.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도 사라 그랬고 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됐죠 뭐. 그죠? 일단 포트폴리오 홀딩 할 겁니다. 야, 카카오 눌려줄 때 담을 수 있다 그랬어 분명히. 그죠? 기회다 그랬습니다. 담아줘야지 그런 것. 그죠? 여기가 지지권 아닙니까? 여기 사줘야 돼요. 그죠? 대본에 올라옵니다. 대본에 그냥 점프가 여기 올라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세게만 밀리면 돼. 세게만 하는 폼이 위에 위로 가겠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죠? 여기를 이 저항대를 점프해가지고 갭 상승해서 이만큼 올랐잖아요. 누가? 기관에 보면 계속 관심 있어. 그죠? 뭐 장기술 부리려면 여기서 잠깐 매도하고 눌리면 다시 사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랍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우리 팀원들 직장인들 많아가지고 그 의견 드려도 빨리빨리 안 돼요. 아침에 바빠요 다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딜레마가 있어요. 아침에 되게 중요한데 아침에 되게 바쁘잖아 다들. 아침에 막 회의하고 하잖아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그거 감안해야죠. 그죠? 약간 범위를 넓히면 돼요.
자, 기아차도 대부분 올라서죠. 안 무너져요. 자동차 강하다 했습니다. 그죠? 여기 올라타면 플러스 아닙니까? 플러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시장 그렇게 흔들림 심한데 안 무너져, 안 무너져. 이거 위로 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기관이 막 사들어오고 있어. 자, 자동차는 수출을 많이 하죠. 환율이 대박 올랐어. 그러면 3, 4분기 실적도 또 좋게 돼 있어. 10원당 기아차가 2.8% 영업이익 상승 효과 있답니다. 대박 올랐어, 지금. 그죠? 100원 넘게 올랐어. 그러면 대박이죠. 곱하기 10에 보세요. 28% 상승 효과 있다니까? 사야지. 들고 있습니다. 안 던져. KMW. 이거 대장이거든요. 5G. 그죠? 이거 위로 올라가면 갈 겁니다, 아마. 이게 대박이에요. 대장이에요, 이게. 딱 보니까. SDI. 안 쳐지네. 그죠? 2차전지 대장. 대장 아니면 진하게 안 지네요. 카카오. SNS 대장. 우리나라 국민치고 되게 컴맹이나 폰맹 아닌 다음에 카카오 안 깔리는 사람 있습니까? 4천만 명인가 가입자로 알고 있어요. 성장성 있습니다. 대주주, 카카오뱅크 대주주 제한 풀렸어요. 은산분리 그거 제재 완화돼서 대주주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K뱅크 완전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에 뭐 5% 뭐 적금 예금입니까? 이런 거 넣으니까 뭐 얼마 되지도 않게 다 판매 완료된다 하지 않습니까? 카카오 광고도 넣고 괜찮아요. 지금 고점부에서 약간 밀리고는 있는데, 그죠? 삼성전자? 우리나라가 반등한다면 삼성전자 이거 위로 올라갈 겁니다. 별 문제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십시오. 구독 누르신 후에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하십시오. 모든 알림 딸랑딸랑 종모형 딸랑딸랑 해놨는지 그거 확인하십시오. 그래야만 닥터케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그죠? 그렇게 해놓으십시오. 그러면 바로 알림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뜨문뜨문 가요. 셀트리온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과 같이 5일선을 지금 돌파 시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를 강하게 뚫는지 여부를 체크하십시오. 강하게 뚫는다면 16만원까지 단기 일단 1차 목표치 가져갈 수 있습니다. 2차는 17만 2천원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야기. 지금 당장 생각할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볼린저 밴드를 삐져나왔죠? 그럼 이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몇 퍼센트다? 90%입니다. 그거 참고하십시오. 안으로 들어왔어요. 닥터케인 13만 4천원 정도 저점 형성할 것이라고 여기 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13만 7천원 찍었네요. 저는 목표치 잘 맞춰요. 제가 카카오 좀 밀리네. 좀 전에 여기에서 던지고 여기 사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인데 패스한다 그랬습니다. 기아차 잘 가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장 낙폭 심할 때 안 빠지는 종목들이 더 잘 간다 그랬습니다. 들었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어디가 잘 안 빠지고 버텼다? IT 전기전자와 자동차 그리고 5G 휴대폰이 비교적 잘 버텼다고요. 그쪽으로 강세 업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강하게 갑니다. 여느 업종 대표주보다 강세예요.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팁 알려드리고 있어요. 하나하나 생방송하면서. 어저께는 옵션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렸죠. 여기 보세요. IT 전기전자가 강세다 그랬고 자동차 강세다 그랬습니다. 2% 넘어가는 게 그래도 여기가 거의 그거 아닙니까? 그죠? 야, 대림산업도 좀 강하게 가네. 그리고 해필 가지고 있는 카카오가, 야, 이거 아까 4% 갔었는데 조금 밀린다. 그죠?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업종 대표 중에 강세를 이룬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약바이오도 오늘 비교적 강세. 5G 휴대폰 강세. 여기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십시오. 야, 남북경협이 조금 힘내네. 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추가로 협상 한번 해보자, 희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도 이거 접근 안 하랍니다. 남북경협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시원찮아요. 자,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강세입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핵심. 여기가. 여긴 사이드에요. 사이드. 나머지. 그죠?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이나 성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구성해 놨겠지.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일부러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안 하시고는 본인들 뭐 자유고요. 그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선생님 화면 전부 캡처 다 해가지고 어떻게 세팅해 놨는가. 예를 들면 이렇게 딱 캡처 해가지고, 아, 이거 몇 분 봉인가? 아, 5분 봉이네? 아, 5분 봉을 주로 보는가 보다. 여기 어디다 줄을 꺼놨지? 이거 뭐지? 아, 지지 저항이라던데. 지지는 뭐더라? 여기 오니까 잘 안 밀리네? 아, 이야, 희한하네? 아, 저항을 뛰어넘으면 지지라던데? 와, 그렇네? 그렇게 공부해 나갔어. 일일이 캡처하면서. 그죠? 야, 카카오 높이 세게 밀리는 거 아니야? 자,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는 듯 한데, 아까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저항권을 갭으로 뛰어넘었거든요. 여기는 아마 지키지 않을까. 그러면서 반등 넣고 왔다 갔다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던지고 여기 사. 이렇게 한 게 딱 맞는 건데. 그죠? 말한 대로 어느 정도 돼요. 말한 대로. 왜? 잘난 척이 아니라 주가의 흐름을 그만큼 꿰고 있습니다. 기아차 잘 가요. 잘 갑니다. 기아차. 안 던져. 안 던져. 들어갑니다. 그냥. 야, 외국인이 매도가 세게 나와요. 이게 지금 환율이 되게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이 있죠. 중국 A주가 확대되는데 8월까지 추가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우디라든지 이런 쪽에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1조 몇천억 규모 정도는 더 자금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합디다. 그 영향 때문입니까? 어쨌든 외국인들이 자꾸 빠지네요. 외국인 자금들이 자꾸 빠져나가요 지금 현재. 아침부터 570억 이미 장난 아닌 거거든요. 지금 300억 아닙니까? 이 장난이 아니에요 현재. 다행히 선물로 끌어당기면서 잠깐 주춤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으면 풋옵션은 박살났을 거거든요. 풋옵션 박살났죠. 오늘 만기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옵션 어렵긴 어려운데 알아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흔들흔들해요. 현재 등가격이 252.5인데 기초자산이 뭐다? 코스피 200이에요. 코스피 200 옆 위에 있죠. 253.57. 그죠? 이게 기준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제가 되느냐. 525.5 콜 산 사람은 결제돼요. 252.5 위로 간다 라고 그런 가격이 지금 1.8입니다 그럼 252.5보다 1.1 높잖아요. 요거 빼기 요거 해가지고 난주 결제해줘요.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데 252.5는 여기 252.5보다 밑에 있다 라고 그러는데, 밑에 있기는 뽕이다. 위에 있네. 하하. 재밌게 하는 겁니다. 위에 있네. 그럼 이거 꽝이에요. 꽝. 그러니까 마이너스 지급 45% 마이너스입니다. 아침 시작하자마자 뭐 1포인트 가까이 올라가야 돼. 1포인트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장난 아니거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3.5 하던 게 지금 0.73으로 빠져서 풋입니다. 풋. 그죠? 콜은 많이 올라갔겠지. 대략 그렇게 알아놓으십시오. 이 싸움이에요. 옵션 만기일에는 어디선까지 체결해줄지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힘센 놈들이 체결시키고 안시키고 하려고 힘센 놈들이 싸우는 게 옵션 만기일입니다.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그 포지션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흔들합니다. 자, 지금 양대 시장 추가 상승도 가능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세게 안 밀리려고 여기 저항권에서 코스닥은 지금 딱 버티고 있거든요. 이 돌파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 577. 자, 여기 지금 저항권인데 닥터케이가 여기부터 자꾸 상방 레버리지 샀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수 코스닥 지수 최저점 잡아냈다고 막 자랑질하는데 이게 그게 자랑질로 끝났습니까? 위로 올라가요. 지가 뭔데 최저점이라고 잡습니까? 안 틀렸어. 그런데 위로 올라갈 가능성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커뮤니티라고 그죠? 제가 문자 비슷하게 날려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보십시오. 코스닥 최저점 잡았다고 채팅까지 캡처가 딱 날려드렸잖아. 말로만 하면 안 믿을 거니까 그죠? 올라갑니다. 최저점 잡았어요. 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외국인 매도가 제법 나오는데 시장은 계속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게 때리진 않고 있다. 그냥 사사사살 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코스닥은 지금 추매하기에는 종목에 따라서 애매한데 3일 오르고 나면 조정 약간 받는 게 기본이거든요. 3일 오르면 하루 이틀 3일 여기서 강하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종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최초 진입인 것 같으면 올라갔다가 조금 늘려주고 다시 올라갈 때 쉽게 말하면 이중 바닥 형성할 때 접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종목에 따라서는 할 만한 종목들은 해도 상관은 없어요. 추매 타이밍인가? 뭐 가지고 계신데? 지연님 뭐 가지고 계신데? 추매라 하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단 말이잖아. 그죠? 자, 카카오 어떻게 한다? 위에서 팔아먹고 밑에서 다시 사놓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쭉쭉쭉 안 빠지죠? 여기 지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고 팔고 단타는요. 와, 요새 많이 바쁘신가 봐. 채팅들을 못 읽고 있어요. 지금 채팅 읽었다 숫자가 안 내려가고 있어.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것 같아. 와, 참. 자, 오늘은 그냥 안 끊고 갑니다. 여러분들 보기 좋게 좀 끊으려고 그랬는데 끊으나 안 끊으나 보는 숫자 비슷하니까 그래도 끊을까요? 생각 좀 해보고요.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 같아. 와, 2시간짜리? 보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냥 펴놓고 아무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말해주고 있는데 보고 또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안에 TV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나가자님은 왜 어저께 잠깐 어디 나갔다 왔어요? 어저께 안 보이시던데. 아유. 분명히 카카오도 좀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밀리는 조짐 보니까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놓을 수 있다고. 그런 것도 하나 팁이거든요. 단타 매매의 팁 아닙니까? 그죠? 다
던지는 거 아니고 3분의 1 던지고 좀 더 쳐진다 싶으면 또 3분의 1 던지고 여기 올라서 탄다 싶으면 사놓고 다시 사놓고 그럼 이만큼 챙기고 가는 거거든요. 3분의 1 던졌는데 올라타면 다시 추가 매수도 할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선수예요. 아유. 자, 잠깐만 지켜봅니다. 카카오 어닝 스프라이즈 한샘요. 한샘 얼마 단가 얼마 언제 샀다 남겨보십시오. 자, 카카오 포인트 안 틀리죠.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할 수 있는 거예요. 단타 매매 하나 익혀 놓으십시오. 아까 여기서 딱 말씀드렸어. 먼저 그죠? 지나가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실시간이에요. 전부 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밤에 하는 거 봤죠. 그렇게 합니다. SDI 2.5% 가고 있고 카카오 3% 가까이 가고 있고 삼성전자 좀 시원찮네 아직. 그죠? KMW 올라가요. 그죠? 3.39 갑니다. 그죠? 기아차도 가고 있고 지연님 한샘 얼만지 남겨보십시오.
카카오 들고 가는 거죠. 카카오 제 예측으로는 저는 좀 길게 보고 있어요. 카카오가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할줄 안다면 조금 끊어내고 다시 반등할 때 사놓고, 만약에 끊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더 간다 싶으면 다시 사놓고 그거 할줄 알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된다 싶으면 여기 일단 전고점 13만 5천원까지는 일단 한번 노려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춤하면 조금 비중 축소, 그리고 다시 반등할 때 다시 사놓고 뭐 그렇게 할 예정인데, 단가가 얼마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조금 중장기로 들어가도 될 만한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연님은 질문해놓고, 지연님 나와라, 오바. 한샘, 얼마에 샀는지 이야기 빨리 해보세요. 자, 코스닥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들고 있잖아. 레버리지 던지라 소리를 안 하거든요. 왜? 왜? 여기 저점 끝내주기 잡았는데 뭐하러 던져요? 들고 갑니다. 응. 왜? 종목군들이 등락이 심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지수 산다 그랬어요. 지수를 사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KMW 하나 살수 있습니다. KMW 5G 대장이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코스닥에서 바이오가 대장 아니고요. 바이오 대장 아닙니다. 5G가 대장이에요. 그 중에 KMW 대장입니다. 야, 이콜 옵션이 지금 20억 들어와 있으니까 잘못 가고 지금 틀어막혀 있거든요. 틀어막혀 있으면 콜 옵션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빠져요. 그 자리인데도. 콜 옵션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개인이 자꾸 확대해 나가고 있잖아요. 오늘 만기일입니다. 풋 옵션은 뭐 그만 그만. 그럼 여기 저콜 옵션 때문에 코스피는 지금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풋 옵션 47% 떡락 나왔고요, 일단. 그럼 콜. 자, 252.5. 여기에 달성이 돼서 그렇긴 한데, 달성 안된 위에는 뭐볼 것도 없는 거고요, 그죠? 255가, 잠깐 체크해 보죠. 자, 여기를 콜 255를 나놓고, 아직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왜? 253.70이거든요. 76이거든요. 1.3% 3포인트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팍 올라가잖아요. 이게 따블, 따따블 막 대박 나는 겁니다. 하루 만에. 그러면 콜 옵션 252.5, 그거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지수 그만그만한 위치에 있는데 막 이렇게 올라가던 거 많이 토해냈잖아요. 그 폭이 작지가 않아요. 2.5에서 지금, 그죠? 0.5 정도 토해냈으니까 20% 맞죠? 20% 가까이 지금 토해내는 겁니다. 그만큼 등락이 심해요.
지연님 계세요? 지연님 있어야 지연님 종목 봐드리지. 있으면 1번. 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자, 선물이 빨리 매수로 전환돼야 됩니다. 자, 현재 상황 보면요. 코스피 업종 대표주 중에 통신주가 약세고요. 금융주가 대체적으로 약세고 나머지 그만그만하게 업종 대표주들은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2%대, 1%대 중반 정도로 상승하고 있고요. 강세는 현대차, 기아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 강세 보여지고 있고, 낙폭 좀 과했던 조선주, 건설주도 반등세 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낙폭 제법 있었는데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 신라젠, 헬릭스미스를 비롯한 제약바이오도 2%대 이상. 신라젠은 6% 가까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5G 3%대 이상 강한 상승. 휴대폰 부품 강세. 남북경협 강세.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강세. 폐기물 강세,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엘비세미콘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강세, 수소차 강세. 야, 일진다야 강하게 오르네. 이틀 동안 10% 가까이 오르네. 와, 이거 그죠? 강하게 올라요. 엘비스 엠콘이 그냥 박아버리네. 하나, 그죠? 자, 단타 포인트는 여기 나온 겁니다. 이평선이 다 올라서죠. 돌파 따가지고 여기 딱살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절은 짧게 하려면 여기 무너짐 손절. 단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길게 보려면 여기인데, 여기 8000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많이 기다리는 거잖아. 그죠? 여기는 아직까지 추세 완전 돌려낸 거 아니기 때문에 여기 딱 돌파하면 사고, 만약에 밀리면
깨지면 던진다 생각하고 했다면 단타 포인트 넣은 거예요. KMW도 오늘 단타 포인트 넣은 거예요. 하락 추세 다 돌려냈죠.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냈죠. 여기가 포인트 맞아요. 추가 매수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샘 별로 안 좋습니다. 자꾸 불러도 안 나오시는데.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자, 일단 체크 포인트. 코스피, 여기 안 무너뜨리는 게 중요해요. 1920가량, 여기 이평선 다 뭉쳐있죠? 여기를 안 깨는 게 중요합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 그냥 계속 쭉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낙폭 과했기 때문에 공매도 때렸던 세력들이 걷어들이는 것 제법 있을 거예요. 그게 쇼커브링이라 그러거든요. 환율 한번 다시 체크하고. 환율 그 자리입니다. 따로 한번 보여드릴게. 그 다음에 니케이 강보합 출발입니다. 자, 뭐 한번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해외 선물 체크해야 됩니다. 해외 선물. 자, 다우 선물 0.20 정도 하락이고, 아, 나스닥 선물 0.16 정도 하락이니까 약간 약세입니다. 그런데 전일, 아, 미국이 되게 많이 낙폭 심하다가 끌어당겼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만 밀리면 일단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플러스 전환까지도 되면 더 좋겠으나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봐야 됩니다. 자, 금값 좀처럼 안 내려갈 거라 했습니다. 닥터K가 금방 가서 금 살려는 아줌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인근입니다. 금 좀처럼 안 내려갈 걸요? 명함 드렸습니다. 그 아주머니 혹시 보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놀랐을 겁니다. 저 주식 방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관심 있으시면 보십시오 하고 제가 명함 드렸어요. 대박 올라가네. 대박 올라가네. KMW 날라갑니다. 4.39 이거 잡아야 된다 그랬어. 대장이라 그랬습니다. 48,800원에 잡았습니다. 얼마 올라갔습니까? 3,600원 올랐어요. 3,600원. 49,000원에 칩시다. 3,600원 몇 프로입니까? 계산 안 나오네. 아유. 49,000원에 3,600원 올랐으면, 그죠? 계산기 두드려야 되겠어? 안 되겠어? 아, 무식해. 아, 진짜. 암산이 안 돼요. 7% 올랐습니다. 7%. 끝 아니다 이거지. 끝 아니다 이거예요. 다 SDI도 가잖아.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요. 그죠? 시장이 그렇게 개판인데 전부 빨개. 전부 빨개. 그죠? 손절할 때 손절하고요. 올라갈 때 손가락 안 빨고 시장보다 더 강하게 수익률 내고 그렇게 하면 포트폴리오가 괜찮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KMW 이거
대박 갈 거예요. 대박. 이거 안 죽어요. 제가 보기에는. 와우. 화장품의 코리아는 상한가 나왔습니다. 한국 화장품 23% 올라가고요. 화장품이 날라갑니다. 지금. 일점 했으면 한샘 별로입니다. 한샘 별로 뭐 좋은 거 없는 것 같아요. 샀으면 얼마에 샀다 이야기해 보세요. 평소 이야기하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렇게 우상향 할때 좋은데 여기 무너지면 넥라인 그죠? 여기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항 받고 튕겨 내려가죠? 안 좋아요. 7만 원. 야, 7만 원 같으면 56,000 깨지면 안 좋고요. 더 줄이시고 외국인이 좀 들어오긴 해요. 그러니까 반등 넣으면 여기를 넘어가는지 65,000원을 얼마나 강하게 넘어가는지 중요하고 본인 단가 정도 오면 일단은 청산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 가면 밀려 내려올 거예요. 왔다 갔다. 여기 뭐라고요? 넥라인. 그죠? 이거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락 추세는 접근하면 안 돼요. 여기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 가서 튕겨 내려오죠. 여기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한 종목이 뭐가 있다? 에프리카 TV. 끝내주기 잘 가던 놈이 여기에 딱 무너지니까 어디, 여기 오면 어떻게 된다? 저항. 반등해도 여기서 튕겨 내려가잖아요. 먼저 또 그렇게 됐던 게 뭐다? 필라 코리아. 발음 괜찮습니까? 필라 코리아. 필라 코리아. 끝내주 가던 놈이 여기 휘청휘청 하면서 여기 딱 무너지니까 여기 가면 어떻게 된다? 튕겨 내려와요. 이거 포인트. 여러분들, 너무 쉽습니까? 이거 지켜보시라니까? 강한 상승세 이루던, 정배열 이루던 종목이 60일 깨고 딱 튕겨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60일 가면 다시 튕겨 내려갑니다. 넥라인 붕괴랍니다. 붕괴라는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다음부터는. 강한 추세 다 무너진 겁니다. 알아듣겠다. 방송 듣고 계신 분, 7번 눌러, 예이야. 이런 것만 알아도 고점에서 안 물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KMW도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볼까요? 끝내주게 가고 있죠? 얘는 여기 한 4만 3천 원만 안 무너지면, 그죠? 추세 아직 안 끝난 겁니다. 딱딱해 끝내주게 잡았잖아. 그죠? 여기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여기 상단까지. 그리고, 재수발 받으면 이거 더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봐야 되겠지만. 왜? 코스닥에서 대장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KMW가. 그러한 메커니즘만 알면 되는데, 그럼 또 이제 또 잔소리 한번 해야죠. 왜 꼬꾸라지 있는 거 이런 거 자꾸 들어가냐 말이지. 아까 같은 논리로 한번 해볼게요. 뭐 깨지면 안 된다? 60일 깨지면 안 된다 했어요? 여기 깨지면 어떻게 된다? 넥라인이라서 그거 가면 밀린다 그랬어요. 일부러 끊는 됩니까? 여기 딱 가니까 어떻게 되면 밀리고 하니까 여기서 30만 원 왔으니까 매도하라 이야기. 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겐또가 아니라 그다음부터 그냥 개박살. 그죠? 그리고 여기 이후로 더더욱 하면 안 돼. 완전 추세 무너졌거든요. 완전 추세 다 무너지고 완전 하락 추세. 완전 하락 추세. 여기가 딱 무너지는 순간 이평선 전부 위에 다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위에 있어요. 이제 반등 조금 하는 거지. 그죠? 가봤자예요, 가봤자. 18만 원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단기간에. 그럼 저기 위에 32만 원에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20몇만 원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 27만 원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언제 그 가격 온단 말입니까? 접근하면 안 되는 종목, 내지는 맨 마지막에 20만 원 여기 무너지면 안 된다고. 왜? 여기서 상승 전환할 수 있는 모양까지 만들었고, 다시 간다면, 이제 상승 추세 전환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만 가지고 있지, 여기 무너지면 던져야 된다 이야기했고, 신규 접근하지 말자. 신규 접근을 안 했으면 이만큼 벌어들인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여기 무너지는데 들고 있다면,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여기 위에 뭐 있습니까? 전부 이평선 다 있는 완전 하락 추세 진입하는 10%대 하락입니다.
대우건설 손절내놨다. 지금 손절하지 마세요. 내놓지 마세요. 더 기다리세요. 그 대신 여기 깨지면 어차피 15년 들고 있었잖아. 그죠? 좀 머리 좋은 편이에요. 기억 다 하죠? 15,000원대 사가지고 뭐 물타기가 8,000원 얼마라면서요. 몇 백은 더 깨져봤자입니다. 여기 깨지면 던지고요. 확 던지고요. 내놓지 말고 대놓지 말고 여기다 갖다 때리면 팔리는데 왜 안 팔립니까? 위에 대놓으니까 안 팔리지.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던져야 되겠다 할 땐 여기 시장가로 던져버리면 됩니다. 여기다가 대놓고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왜 체결이 안 됩니까? 여기 몇백 원이라도 더 받고 팔아야지 싶어서 위에 대놔서 그런 거 아닙니까? 5만주 방금 던졌다고요? 던졌으면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데. 됐어요. 됐습니다. 시소 주문했다? 그러면 다시 들어보세요. 좀 더 자세하게. 어차피 손절 마음 먹었으니까 여기가 중요해. 시장하고 비슷해요. 우리 종목 뭐 양호하니까 그냥 계속 설명하려합니다. 별로 던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는 우리 가지고 있는 종목 뭐 비교적 양호하니까 들고 갈 겁니다. 야, 코스피가 밀립니다. 조금 일단 이거 설명하고 코스피 약간 밀려요. 왜? 개인이 콜옵션 사고 선물 자꾸 사고 있네. 외국인 선물 자꾸 패대기 치고 있네. 이러면 좀 흔들흔들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하고 다 보고 있어요. 옆에 보고 있습니다. 방금 취소했다. 그러면 자세하게 알려드려야지. 5만주 같으면 좀 많이 갖고 있잖아. 그죠? 내 혼자 다 던져버리면 주가 푹 빠지게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5만주 체결하려면 여기 밑에까지 다 체결돼요. 시장가 던지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 넣는 것만큼 때려요. 나중에 던질 때 900주 때리고요. 그 다음에 또 올라오죠? 3000주 던지고요. 또 올라오죠? 또 3000주 던지고 또 5000주 던지고 그런 식으로 던지세요. 한 방에 5만주 던지면 이 밑에 푹 빠져요. 5만주? 잠깐만. 아, 뭐, 계산이 안 돼요. 그저 보리가 요새 계산이 안 돼. 야, 2억 가까이 갖고 있네. 그죠? 지금 현재 2억인데 옛날에 4억 샀다 이 말 아닙니까? 4억 넘게. 5억 가까이 샀겠네. 눈물의 손절매 아닙니까? 그죠? 내가 다 때려버리면 이 밑에 푹 빠집니다. 그렇게 말고 5천주, 7천주 이렇게 때리면 돼요. 나중에. 아파트 도체 가격. 자, 그렇게 팁 드리고요. 이런 거 다 팁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다 던져버리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일단은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있습니다. 낙폭도 과대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건설주가 반등하고 있잖아.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아, 삼성물산 우리 장모님 이거 반토막도 났어요. 사위한테 좀 물어보긴 하지. 친구 말 듣고 샀대. 됐고요. 꼭 들고 있습니다. 본전 절대 안 갈 것 같은데. 그죠? 18만원에 들고 있거든요. 최악은 면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마지노선은 여기다 생각하시고 3,740원이라 생각하시고 시장이 괜찮게 돌아선다면 낙폭 과대한 것들 조금 반발 매수세 넣을 수 있거든요. 4,200원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4,200원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조건은 여기를 강하게 돌파할 때. 예, 여기도 공매도 애들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나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 본인이 체크해보시고 공매도 물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공매도 때렸던 여기 애들이 차익 실현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4,2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목표치 더 이상 욕심내지 마세요. 4,2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보시고 구금해도 얼마입니까? 400원 아닙니까? 10%입니다. 거의. 그죠? 300원이네. 10% 좀 안됩니다만 강하게 올라가면 많이 홀딩 가지고 있는 거 5만주 중에. 그죠? 그거 아니고 막 여기 밀리기 시작하잖아요. 3,880원 여기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매도는 언제 하느냐?
밑으로 까졌을 때입니다. 올라갔을 때는 여기 4,200원 정도에서 털어요. 그렇지 않고 밀릴 때는 3,800원 정도 밀릴 때 만주 이런 식으로 조금 줄이고 여기 3,700원 무너지면 다 던져버리십시오.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무슨 말인지는. 자, 올라가는데 장대 양봉 박으면서 강하게 올라간다. 던질 필요 있겠습니까? 뭐하러 던집니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찔끔찔끔 흔들리는 건 버티세요. 4,200원대 이 이평선 좀 내려올 거거든요. 4,170원대 4,200원대 여기 와서 탁 헤딩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때는 많이 던지세요. 2만주 정도 던지세요. 천천히. 그리고 더 밀린다 싶으면 만주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가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껴버리십시오. 하락 추세니까 좋은 종목군들로 갈아타십시오. 대략 그렇게 설명했으면 아실 테니까 나중에, 오늘은 별로 반응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만 안 무너뜨리면 그냥 홀딩하세요. 내일이라도 다른 날이라도 또 지켜보다가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야, 외국인 매도세가 지금 심상치 않아요. 1,000억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1부 잠시 끊었다 갑니다. 너무 길어버리면 아예 보려고 엄두도 안 내는 것 같으니까. 자, 내일까지 여러분들 저 휴가를 다 반납하고 지금 방송하는 겁니다. 물론 유료방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은 계속 뭐 장이 열리는 동안은 다 해드리는 겁니다만, 생방송은 원래 아침에 그죠? 9시 30분까지만 하는데 12시까지 저 휴가 반납하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성원을 많이 해주셔야 제가 더 성의있게 할 수 있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안 눌렀다면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슈퍼챗.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된다 생각하시면 후원해주시면 더욱 힘내서 할 수 있겠죠? 광고 좀 봐주십시오. 광고 2,000원도 못 벌어요.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추천 방송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자, 바로 방송 이어나가니까 나가지 마시고 한번 끊었다 갑니다. 닥터K였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